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감염병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어요. 감염병? 서로 옮기고 옮긴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우리나라 그래? 성인 인구 가운데는 비만에 속하는 분들이 40%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염병이 맞는 게 뭐냐면 와이프가 찌니까 저도 찌고요. 아, 제가 찌니까 아, 와이프도 좀 더 찌고. 있어요. 감염병이야. 왜냐면 그러더라고. 먹는, 네. 먹는 걸 보고 같이 하잖아. 맞아요. 맞아. 살 빼는 거 빨리 해야겠구나. 미루면 안 되는 게 저도 살 빼기 전에 이 중성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살을 빼니까 그 수치가 내려가? 정상으로 돌아왔어. 다 정상으로 오죠.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희한해. 바로 몸이 보내는 그 적신호를 빨리 잘 캐치하신 겁니다.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세포가 쌓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세포들이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. 아. 그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염증들이 살이 찌게 하고 또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염증으로 인해 생긴 살들은 신진대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잘 안 빠지게 되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비만, 염증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놓고 보면 비만에서 염증으로, 염증에서 비만으로 이렇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되는 것이죠.